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1차적으로 32mm로 와인딩을 할 건데 1차적으로 C3에다가 아쿠아프라틴 A 세 펌프를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뿌리 있는 부분은 염색을 하셔서 원하지 않으셔서 네, 3분의 2 정도에서만 펌제를 바르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1차적으로 C3에다 아쿠아프라틴 A 세 펌프를 믹스해서 열처리 10분 할게요.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한 뒤에 한번 컬 테스트 해볼게요. 환원제 테스트가 되겠죠. 네, C3로 했는데 어때요? 손상이지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카 미친 연화라 해서 C1이에요. 그러니까 pH 9.5짜리 강곱슬 펌제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손상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손상이 있다 해서 손상모로 하면 실패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피카에 있는 C1, 네, pH 9.5짜리예요. 강곱슬 펌제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믹스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저어주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손상머리니까 손상머 펌제를 쓰시면 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강곱슬 펌제를 한번 pH 9.5짜리를 한번 도포해 볼게요. 자,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재도포 해보겠습니다. 와우, 어때요? 네, 이게 분명히 pH 9.5짜리가 들어간다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텐션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트리플 연화하고 물로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단단해졌어요. 네, 텐션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 네, 수분 조절을 했습니다. 수분 조절 했고요. 지금 세 판넬로 나눠서 우측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측으로 넘어가서 우측, 자, 먼저 이렇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두 판넬, 여기서도 두 판넬로 나눠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빗질 곱게 해주시고요. 32mm. 자, 살짝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손상된 머리를, 네. 자, 천천히 돌려주셔서, 자, 천천히 돌려주세요.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는 제가 지금 160도로 하고 있습니다. 잡아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요. 손잡이를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천천히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또 다려주세요. 윤기 올라오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싹 다려주세요. 조금 더 나는 윤기를 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연예인 덮개를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다려주시면서 웨이브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벌써 건조가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측에 두 번째 판넬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수분 조절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천히 돌려주시면 끝이 다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올 거예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살짝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자, 계속 이렇게 다려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눈기드가 많이 올라오겠죠? 탄력도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판넬입니다. 좌측 판넬도 마찬가지로 두 판넬로 나누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놓고, 좌측에 첫 번째 판넬이에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32mm, 네.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 네. 빗을 아이롱에다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자, 올라오죠?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려주시면, 아직도 끝이 있죠? 그래서 천천히 32mm. 네. 자, 놓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시고 손잡이를 한번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돌돌돌. 두 바퀴에요. 자, 살짝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다시 한 번. 자, 이렇게 다려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나기 위해서 이걸 잡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윤기가 반짝반짝 올라오겠죠? 네, 이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했다가 펼쳐서, 네, 내 앞으로 살짝 달렸다가 놓으세요. 놓으셔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입니다. 두 번째 판넬.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분 건조하시고요. 자, 빗을 딱 아이롱에 이렇게 붙이세요. 32mm. 자, 32mm가 과연 펌이 나오냐 물어보시잖아요. 굵은 루지한 펌 잘 나와요. 그래서 미친 연화를 보시고 그 다음에 32mm를 가지고 하시고 또 피카의 장점이죠. 또 효자 매뉴얼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여기도 이렇게 살짝 다려줄게요. 잡은 상태에서 두 바퀴. 그래서 싹 가려주시고요. 여기도 싹 가려주시고, 다시 한 번. 네. 두 바퀴.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싹 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요?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셔서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의 첫 번째 판넬 제가 또 와인딩 해볼게요. 자, 피카의 32mm예요. 자, 요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고 기다려주세요. 이거는 첫 뜸이 아니고 그냥 수분 건조를 위한 거예요. 모발과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잘 나오죠?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끝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 들어갔어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네, 손잡이만 돌려주셔서 반바퀴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자, 싹 이렇게. 자, 예쁘죠? 자, 32mm입니다. 꼭 제가 이걸 두 번만 하라 해서 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윤기를 보면서 나는 조금 더 컬 있게 탄력 있게 할 거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다려주시면 돼요.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오, 굉장히 반짝반짝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이롱은 하시면서 릴렉스하게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 건조가 되고 있네요. 금방 건조가 돼요. 봉이 기니까. 네, 자, 이 상태에서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팩트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빗질 하시고요. 깔끔하게. 자, 32mm로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빗을 딱 이렇게 하시고, 자, 붙여주세요. 아이롱하고 빗하고 딱 붙이신 다음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피카와 함께 하세요. 예, 미친 연화로 하시면 어떤 펌이든 또 건강하게, 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연예인 덮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한 번 더 다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마음대로 하세요. 원장님 하고 싶은 대로. 자, 덮개, 연예인 덮개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았죠. 그 다음에 두 바퀴. 자,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다려주시고, 또 싹 다려주시고. 오,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여기서 이렇게 자꾸 다려주시면, 자꾸 이렇게. 자, 곱슬에 있어서 다려주면서 윤기가 나는 건 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말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의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살짝 가볍게. 자, 물로 분사하는 것보다 수분 폭발이 되어 위험하거든요. 근데 우리 폴리를 분사를 해서 하시면, 예, 컬도 더 강화력, 그러니까 컬이 더 탄력 있게 잘 나오면서, 예, 모발의 수분 조절도 됩니다. 네, 자, 마지막 판넬입니다. 네, 근데 괜찮아요. 네, 해보세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줬어요.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세 바퀴, 네 바퀴 두려워하실 게 없어요. 그냥 이 손잡이만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자, 연예인 덮개를 잡으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돌돌돌이에요. 천천히 두 바퀴 돌리신 다음에, 자, 싹 다려주시고요. 자, 이게 우리가 연예인 덮개 아이롱이 있으니까 세팅에서는 이걸 다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 곱슬머리를 이렇게 다려주면서 윤기 올라오죠. 예, 반짝반짝 다려주면서 컬을 더 탄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저는 이 덮개 아이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너무 재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쫙 다려주고. 네,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이래서 이제 건조가 됐어요. 벌써. 그러면 내 앞으로 살짝 놨다가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단백질 샴푸로 제가 샴푸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헹궜어요. 하이 프로틴 샴푸로 해서. 자, 32mm 어때요? 예쁘죠? 잘 나왔어요. 네, 자, 완전 또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따뜻한 바람, 찬바람 번갈아서 제가 건조하고 있습니다. 네. 뭐 느낌이 보이시나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자, 32mm. 저희 국내에서 지금 32mm가 나오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어�세요? 32mm 나오나요? 너무 예쁘죠? 네, 인형 머리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자,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릴게요.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